네, 지상의 양식 4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41번째 시간을 시작하기 전에 앞서서 조금 여러분과 함께 앙드레 지드의 사상이 사실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런 걸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얼마나 혁명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일단, 앙드레 지드는요, 항상 얘기하지만 노마디즘이라는 걸 추구한다고 그랬죠? 노마디즘. 노마디즘이라는 거는 우리말로 하면 유목민주의라고 합니다. 유목민주의, 노마디즘이죠. 노마디즘. 그래서 유목민주의의 핵심은 뭐냐면 한 군데 머무르지 말고, 그쵸? 그리고 뭐예요? 항상 새로운 것을 추구하라는 거죠. 새로운 것을. 새로움을 추구하라. 근데 여러분,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새로움을 추구한다는 것은 전 세대의 유산, 그렇죠? 전 세대의 유산을 거부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앙드레 지드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청교도적인 것까지 자신이 아버지나 어머니가 지극한 청교도주의였는데도 이것도 거부합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를 다 거부하거든요. 그래서 앙드레 지드가 추구하는 것은요, 뭐냐면 결국 이겁니다, 여러분. 한자로 쓰면 이렇게 써요. 혁신입니다, 혁신. 여러분, 혁신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가죽 혁자거든요? 근데 여러분, 가죽 혁자 말고, 여러분, 이거 가죽 피자도 있잖아요. 가죽 피. 그래서 피혁이라고 하는데, 가죽 피는요, 이거는 무두질 하지 않은 그런 거친 가죽을 말해요. 이거를 무두질해서 새로 태어난 것. 진짜. 가죽 피와는 완전히 다른 거, 이거를 혁이라고 하거든요. 가죽 혁. 그래서 혁신 또는 혁명 이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혁명. 그래서 앙드레 지드가 추구하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뭐냐면 자신의 혁명. 그러니까 유럽 문화의 어떤 그런 합리주의에 대항해서 합리주의, 그렇죠? 그리고 관념주의에 대항한 뭐냐면 비합리 유물론, 그렇죠? 유물론. 그리고 또 그다음에 혁신 이런 걸 추구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앙드레 지드의 사상이 뭐랑 잘 맞아떨어질 수밖에 없겠습니까? 이거는 거부하니까. 관념주의를 거부해서 유물론을 추구하니까 당연히 뭐랑 어울릴 수밖에 없겠습니까? 공산주의에 그렇게 매료됐던 거예요. 앙드레 지드는 공산주의에 매료됩니다. 공산주의의 이상에 매료돼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같이 평등하게 살수 있는 것에 대한 그런 이상에. 그래서 여기에 한참 빠져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공산주의에 빠져드는 게 유럽의 좌파들, 유럽의, 그쵸? 유럽 좌파들. 예를 들어서 뭐, 사르트르라든지, 또 그다음에 까미, 뭐, 이런 사람들, 그쵸? 실존주의자들이죠? 그쵸? 이런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공산주의의 이상에 확 혹한단 말이에요. 완전 빠져들어 버려요. 그런데, 사르트르나 까미 같은 사람들도 있고, 그다음에 뭐 지드도, 그쵸? 공산주의 이상에 빠져들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런 여러 이 사람들 말고도 많아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에 빠져드는데, 뭐또 누구지? 공산주의에 빠져든 사람 뭐그 화가 중에도 많고, 스페인의 달리 같은 사람들도 사실은 그 공산주의에 그 했었고 몸담았었고, 또뭐공아저 누구지? 공쿠르가 아니라 누구지?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뭐 인물들이 여기에 빠져든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공산주의의 이상에 빠져들었던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직접 소련에 가보거나 하질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가봤다 하더라도 그 스탈린의 독재 있잖아요. 스탈린의 독재에 대해서 눈감아 버려요.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하지만 까미나 지드 같은 사람은, 그래서 앙드레 지드의 소련 기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소련 기행이라는 책을 쓰는데, 앙드레 지드는 소련에 가보고 이 스탈린을 보고서 이 독재를 똑같이 하는 걸 보고 완전히 그냥 학을 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소련을 비판하면서 공산주의를 이제 공산주의랑 결별해 버립니다. 아, 똑같아. 스탈린이 지금 독재를 추구하는 것도 앙드레 지드가 보기에는 똑같은 거예요. 변화를 추구하지 않고 옛날에 독재 시대에 그 답글 답습하는 똑같은 놈이라는 거지, 이런 놈들은. 그런데 그 사르트르 같은 사람이 얘를 옹호한단 말이죠.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렇게 해서 공산주의랑 결별을 해가지고, 그래서 욕을 뒤지겨도 먹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지드 제가 배반했다, 뭐 이러면서.
마치 우리나라에 무슨 그런 거 보면 그런 거 같죠, 그렇죠? 우리나라의 운동권들이 그렇죠? 뭐그 북한을 조금 비판하면은 북한의 그 독재 체제를 비판하면은 그죠? 옛날에 운동권 중에서 NL 중에 일부의 극한의 어떤 그런 주사파들이 북한을 비판하면은 마치 그 너는 수정주의다라고 해서 몰아가거나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서 매도했다는 것처럼 똑같은 일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앙드레지드도. 하지만 앙드레지드는요. 자신의 철학 머무르지 않는 것을 그러한 것, 그죠? 새로운 것, 그 다음에 그렇게 사람을 이렇게 착취하지 않고 저항하는 것, 이런 것에 정신에 충실했기 때문에 이 스탈린의 그런 악행이라든지 이런 거를 까발릴 수 있었다. 그죠? 그래서 앙드레지드의 사상이 굉장히 생각보다, 그죠? 이렇게 단순한 게 아니다라는 걸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계속 시작해보죠. 투구르트의 광장에는 향료 상인들이 있었다. 지금 계속 그 이국적인 북아프리카에서 뭐 향신료들이라든지 미각이라든지 이런 얘기 이런 것들이 계속 지금 활성화되고 있죠. 우리는 그들에게서 여러 가지 나무진을 샀다. 여러분 이것도 유럽에서는 맛보기 힘든, 그쵸? 그런 이국적인 나무들에서 나오는 그 나무진, 아주 향기가 강하게 나는, 그쵸? 어떤 것은 냄새를 맡아보았고, 어떤 것은 씹어보았다. 또 어떤 것들은 태우는 것이었다. 여러분, 그쵸? 여러분, 예를 들어서 뭐, 향 중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뭐였지? 회향? 회향목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것들은 흔히 사탕 모양인 것들이었다. 불을 댕기면 매캐한 연기가 자욱하게 퍼져 나오는데, 거기에는 지극히 미묘한 향기가 섞여 있었다. 그쵸? 지극히 미묘한 향기. 그 연기는 종교적 법열을 자아내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회교 사원에서 의식을 거행할 때 피우는 것이다. 자, 여러분. 회교 사원에서 그 정화 의식으로 향기를 피우는 거예요. 여러분이 뭐 불교라든지 뭐 기독교도 그렇고 가톨릭도 가톨릭에서는 저뭐 가톨릭에서도 이렇게 스페인 같은 데 성당에 가보면은 큰 단지에다가 향을 이렇게 담아 놓은 다음에 이거를 저기 진자처럼 이렇게 그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서 그죠? 온 회당에 교회당에 향기가 퍼져 올리게 만들죠, 그죠? 그래서 이거 지금 이국적인 지금 향기에 대한 향기와 지금 미각, 후각과 미각에 대한 걸 지금 굉장히 우리가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죠, 그렇죠? 네. 씹어서 맛을 보는 향료는 금방 입속에 쓴맛을 가득 채우고, 그렇죠? 여러분 당연히 그렇겠죠. 여러분 이게 지금 얼마나 향이 강하겠습니까, 그렇죠? 가득 채우고 불쾌 하게 이에 달라붙었다. 아이고 여러분, 아주 쓰고 그죠? 마치 그 한방약 같은 그런 거죠? 꽤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맛이 잘 가시지 않았다. 냄새를 맡는 향료는 그저 냄새를 풍길 뿐이었다. 이런 경험을 또 얘기하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테마시는 이것도 장소 이름인 거죠? 어떤 도시나 뭐 이런 지방 이름일 거예요. 여기도 은자의 집에서 식사가 여러분이 그이 은자라는 건요, 여러분 우리 지금 지금 시대에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은자 유명한 은자 이런 거 별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옛날에는
유명한 은자들이 많았다고요. 그죠? 은자들.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그 영혼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그 혼자서 그냥 묵묵히 수도를 하는 거 하죠.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한테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드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예전에 그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톰 행크스 나오는 건데 보면은 그 톰 행크스가 무작정 그 미국을 횡단해서 그 달리기 시작하잖아요. 그랬을 때 사람들이 그 톰 행크스가 왜 달리는지도 모르면서 그 주위에 막 몰려든단 말이죠. 그런 것처럼 자연스럽게 유명한 은자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회교도들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마호메트도 유명한 은자 중에 하나였었어요. 처음에는요. 어쨌든 그런 거, 그쵸? 그래서 은자의 집에서 식사가 끝난 뒤에 향료가 든 과자를 대접받았다. 금빛, 잿빛 또는 장밋빛의 나뭇잎으로 장식된 그 과자는 빵 부스러기를 반죽하여 만든 것 같았다. 과자죠, 과자. 요즘에도 아프리카는 아니지만 조금 위로 올라가면 터키 같은 데서는 터키시 딜라이트라고 그랬었죠. 과자 같은 게 유명하기도 한데, 예, 그런 것을 연상해 보면 될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예. 여러분, 이것도 보면 지금 여기도 굉장히 시각, 그죠? 시각적인 것. 그 다음에 또 이제, 후각적인 것. 미각, 이런 거. 감각을 일깨우는 그러한 또 문장이 이어지고 있죠? 묘사가. 예. 입속에서 모래처럼 부스러졌다. 그러나 거기에는 어떤 맛이 있었다. 근데 이 맛이 어떤 것이냐? 아주 이국적인 맛이겠죠. 장미 냄새가 나는 것도 있고 석류 냄새가 나는 것도 있고 또 아주 김이 빠져버린 듯한 것도 있었다. 그런 식사를 할 때는 담배라도 자꾸 피우지 않고서는 도취감을 맛볼 수가 없었다. 엄청 이게 그거죠. 굉장히 이국적인 지금 그죠? 그러한 과자 같은 것들 이런 것에 당황하는 그런 게 좀 느껴지죠? 예, 가짓수가 많은 요리들이 되게 풍성한 그 이미지가 드네요. 시에 담겨 돌아가는 것이었는데 접시가 바뀔 때마다 화제도 달라졌다. 풍성한 지금 그죠? 그런 식사 자리인 것 같습니다. 흑인 하나가 손잡이가 달린 병을 기울여 손가락에 향수를 부어주었다. 이것도 참 좀 되게 아주 섬세하네요. 그쵸? 흑인 하나가 병을 기울여서 손가락에 향수를 부어줬다. 손가락에, 손바닥도 아니고, 그쵸? 이렇게 문질러서 어딘가 이렇게 묻히라는 뜻이겠죠, 그죠? 향수는 또 그 향수도, 나머지 향수는 수반 속으로 떨어졌다. 그쵸? 그럼 여러분 또 수반에 얕은 물 속으로, 그쵸? 또 이렇게 향수에 또 이 기름기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게 섞여 들어가는 모습. 이런 것도 굉장히, 그죠? 에로틱하네요. 그래서 그 뒤 문장도 에로틱해. 에서는 여자들도 사랑이 끝난 뒤에 그런 식으로.
것으로 남자를 씻어서 주는 것이다. 굉장히 여러분 육감적이고 섬세하죠, 그렇죠? 자, 그다음에 또 투그루트에 대한 이야기. 투그루트 이렇게 자 광장에 야영하고 있는 아랍인들 화톳불 여러분 그 화톳불 야영 밤이죠 밤 그렇죠? 저녁 하늘에 거의 보이지 않는 연기. 아 지금 어스름이 끌리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대상들이요. 여러분 여기서 대상은요. 그래서 대상은 그 실크로드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낙타 같은 거로 짐을 싣고 그렇죠? 이렇게 옮기는 그런 상인들 그렇죠? 대상들이요. 이것도 이국적이죠. 여기에 도착한 대상들, 아침에 출발한 대상들, 지긋지긋하게 피로하고 신기루에 취하여 이제는 절망해 버린 대상들. 그쵸, 여러분 실제로 그 뙤약볕에서 그죠 하염없이 그 낙타를 몰고 걸어가야 되는 이 얼마나 그러겠습니까? 그죠 필요하겠 피곤하겠습니까? 그죠 절망해 버렸다. 그죠 대상들이여 왜 나는 그대들과 함께 떠날 수 없는가? 그쵸? 그래서 백단과 진주 바그다드의 꿀과자 터키시 딜라이트 생각하면 딱 되겠네. 바그다드는 그렇죠? 바그다드가 이스탄불 아닌가요? 그다음에 상아와 자수를 찾아 동방으로 떠나는 대상들이 있었다. 호박과 사향. 여러분 호박은 아주 귀중한 그죠? 보석이죠. 저기 그 나무에 나무진이 그죠? 이렇게 흘러내려서 굳어진 굳어서 딱딱해진 보석이고요. 사향은 그야말로 그 사향 노루의 그죠 그 주머니인데 거기서 호르몬이죠 일종의 그 냄새가 그죠 최음제 역할도 하고 뭐 그런다고 알려져 있죠. 금가루와 타조의 깃털을 찾아 이건 이제 아프리카 남쪽이겠죠. 남방으로 떠나가는 대상들도. 서방을 향해 저녁에 출발하여 눈부신 마지막 석양빛 속으로 사라지는 대상들도. 그러니까 지금 그거죠. 서방은 이제 저쪽 유럽으로 떠나는 대상들. 진짜 그야말로 여기가 북아프리카 여기가 그 교역의 중심이었나 봅니다. 남쪽으로도 가고 동쪽으로도 가고 그쵸? 그 다음에 저녁에 출발했으니 하면은 그쵸? 그 해가 지는 방향 그쵸? 해가 지는 방향 쪽으로 서쪽으로 가니까 그쵸? 서쪽으로 가는 걸 대상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이건 뭐 상식인데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그쵸? 그래서 해가 이렇게 있으면 해가 서쪽으로 지잖아요. 서쪽으로 지고 그죠? 그다음에 동쪽에서 뜨고 그죠? 동쪽에서 뜨고. 그래서 해가 뜨는 곳은 그 해가 뜨는 곳이란 뜻으로 쓴 게 오리엔탈이라는 거. 동방. 해가 뜨는 거 그죠? 오리엔탈. 그리고 서쪽은 옥시덴트라고 그죠? 옥시덴트 그죠? 옥시덴트. 해가 지는 곳 그죠? 그래서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면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또 어디냐 그다음에 서방을 향해서 떠나는 것들 그 다음에 나는 대상들이 기진맥진하여 돌아오는 것을 보았다. 낙타들이 광장에서 다리를 접고 엎드렸다. 여러분 그쵸? 피곤해가지고 이제 그쵸? 마침내
무거운 짐이 부려졌다. 두꺼운 헝겊으로 만든 고리짝들이었는데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 수 없었다. 또 다른 나타들은 가마처럼 생긴 것 속에 몸을 감춘 여자들을 태우고 있었다. 여기 참 신기하네요. 그렇죠? 되게 이국적이네요. 또 다른 나타들은 천막 재료를 운반하고 있었는데 밤에 대비하여 그것들이 펼쳐졌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낙타의 천막을 싣고 다니면서, 그렇죠? 때가 광장 같은데 이제 펴고서 쉬는 그런 광경. 굉장히 낯설죠. 이것도 유목민들이라든지, 그렇죠? 상인들 항상 움직여야만 되는 사람들. 이제 그러한 사람들한테는 익숙하지만 이제 이렇게 농경 민족이라든지 한 곳에 정착해서 사는 그런 문화를 가진 사람들 굉장히 낯설죠, 그죠? 그래서 어쨌든 오 가엾은 사막의 찬란하고 광대한 피로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이 피로의 수준이 진짜 다르겠죠? 생사를 움직이는 그런 피로겠죠? 그래서 찬란하다, 그리고 광대하다, 진짜 스케일을 알 수 없는 피로, 그쵸? 그다음에 찬란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쵸? 이 대상들이 하는 일이, 그쵸? 엄청난 그런 스케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여정 자체가 위대하니까 그러한 것에 찬란하다고 이야기를 한 거겠죠? 네. 그래서 저녁 이들이 대상들이 저녁 식사를 위하여 광장에 불들을 피운다. 자, 아, 그다음 얼마나 여러 번 이른 새벽부터 일어나 영광보다 더 찬란한 빛이 가득히 퍼져 붉게 물든 동방을 향해. 여러분, 그러니까 아침에, 그쵸? 그 석양이 아니라 아침놀, 아침에 이렇게 쫙 새벽에 여명이 불타오를 때 동방을 향해서, 그죠? 얼마나 여러 번 생명이 더 이상 사막을 이겨내지 못한다는 듯 마지막 야자수들도 기운을 잃고 있는 오아시스 끝에서. 저 여러분, 그러니까 진짜 그 우리가 상상을 못하지만 사막이라는 건 진짜 뭐 항상 물 같은 것도 언제 떨어질지도 모르고, 식량은 둘째 치고서라도요, 그쵸? 언제 탈진할지 모르고, 그죠? 그리고 그 모래폭풍 이런 거 진짜. 그래서 생명이 더 이상 사막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죠. 왜냐하면 엄청나게 내려지는 그런 것에 그런 어떤 햇빛, 와, 극한의 환경이잖아요, 그죠? 그 오아시스 끝에서 벌써 너무나 찬란하여 시선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빛의 근원으로 몸을 기울이듯이 빛에 젖고 타는 듯한 열기에 젖은 광대한 벌판이요. 여러분, 그 빛의 근원은 태양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시선으로는 여러분 태양을 이렇게 진짜 그 여름 같은 때 태양을 바로 볼 수가 없죠. 실명해 버리죠, 그죠? 그리고 빛에 젖고 타는 듯한 열기에 젖은 광대한 벌판을 보면서 사막, 넓은 사막,
그 겉덮에 뭐가 있는지 모르는 진짜 모험심을 자극하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여러 번 나는 너에게로 내 욕망들을 뻗쳤던가. 아, 여러분, 실제로 여러분 이런 그저 사막 건너편에 뭐가 있을까라는 게 아마 바다 같은 경우에는 바다보다는 그래도 바다는 진짜 그 망망대해 저쪽으로 건너가고 싶어하는 모험심 이런 거 그렇죠? 그런 게 1400년대 돼서 그죠? 그거 뭐 서유럽 같은 경우에는 뭐 콜럼버스 나오고 마젤란 나오고 막 그때서부터 가능해졌는데 그만큼 바다는 오히려 더그저 끝에는 아무것도 없을 것이다라고 포기하게 만들지만 사막 같은 경우는 저 건너편에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더 상상이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부터 굉장히 사막은 진짜 그 몇천 년 전부터 그죠? 그 호기심의 대상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그 타클라마칸 사막 네, 거기에 그 몽고 옆쪽에 있잖아요. 그 신장 위구르 그쪽에 그 옆에 서쪽에 그쪽에 초원길이라든지 아니면은 거기에 그뭐 천산 북로, 천산 남로 이런 실크로드 길은 아주 몇천 년 전부터 개척이 됐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그야말로 인간의 근원적인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런 사막들, 그죠? 그런 것을 생각을 해보시면 아마 앙드레시드의 이 욕망이 좀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한 곳에 머무르지 않고 이 모험을 떠나고 싶어하는 이제 욕망 이런 것들과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사막의 열화라는 건 뜨거운 불도 능히 이겨낼 만큼 얼마나 고조된 황홀감, 얼마나 억세고, 얼마나 뜨거운 사랑이었던가. 자, 그야말로 그쵸? 여러 가지 의미에서 혹독한 땅이잖아요. 선의도, 온정도 없는 땅, 그쵸? 여러분, 전혀 선의가 없죠. 그쵸? 인간 땅이 배려하지 않죠. 그쵸? 열정과 열광의 땅. 하지만 인간은 그 안에서 열광을 하게 되는 거죠. 모험을 하고 싶어 하게 되는 거죠. 그 진짜 그 대상들이 낙타를 몰고 그 짐을 싣고 떠나게 만드는 땅, 그죠? 예언자들이 사랑했던 땅. 여러분 그 일찍이 그죠? 황야에나 광야 이런 것에 대한 광야는 그 예언자들을 열광하게 했죠. 마호메트 같은 사람들, 그죠? 아, 고통. 스러운 사막, 영광의 사막이여, 나는 너를 열렬히 사랑하였다. 그쵸? 아마 생텍쥐페리도, 그쵸? 어린 왕자 쓴 생텍쥐페리도 아마 이런 데서, 북아프리카 이런 데서 아마, 그쵸? 좌초했던 경험을 가지고 어린 왕자를 썼을 거예요. 뭔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그쵸? 광막한 사막. 그런 이미지를 좀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사막을 가보지는 못했지만 이 글을 읽고 사막에 가고 싶다, 가면서 구경하고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께 책을 구입하셔서 직접 읽으시면서 제 해석은 이제 참고를 하시고 제 해석 말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느끼시는 것들 이런 게 훨씬 더 사실은 더 위대한 겁니다. 제가 아무리 뭐라고 해도 여러분이 느끼시는 거, 그게 더 진실에 가까운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이 더 위대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 다른 상념을 불러일으키지만 다 그것이 네. 다 옳은 방향이라는 거. 네. 여러분께서도 책을 구입하셔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네. 이 책은 미눔사판이라는 제가 구입해서 지금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이거 한번 구입하셨으면 후회가 없으실 거라고 네, 감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예.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예. 끝나면 뭐 책거리라도 해야 될 텐데. 그죠? 어쨌든 여러분 여기까지 같이 따라와 주시고, 그죠? 같이 봐주시는 여러분들께서 계셔서. 여러분들이 아마 여러분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의, 그죠? 그런 문화적 수준, 이런. 문화를 더 드높이는 분들이 아닌가. 고양시키는 분들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